안녕하세요, 토이천국입니다. 오늘은 토이천국 프리뷰 네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제가 시연할 제품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흔한남매 인스 스티커가 있어서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인스 스티커가 뜯는가. 잘 뜯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뜯어줘버렸어요. 자, 이렇게 자, 보시면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이 들어있네요. 원에 또 이런 스티커가 다섯 장 들어있고, 자, 2에도 아마 아까와는 다른 2니까 다른 스티커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따서 이것도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이 들어있어요. 제가 이거 하나씩 모려서 붙이면서 시연을 하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뽀로로 종이 접게요.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칼을 사용해볼 거죠. 이렇게 해서 뜯어볼게요. 자, 보시면 뽀로로 종이 접게인데, 자, 뜯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림색 종이 48장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뽀로로를 비롯한 등장인물 캐릭터들과 뭐 고양이부터 강아지, 고슴도치, 문어, 우주선까지 이렇게 접는 방법과 색종이가 들어있어요. 이것도 시연을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? 이렇게 넣고 세 번째는 마법사 프리큐어 두들 색칠도 준비했어요. 이것도 시연을 할 거고요.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두들 색칠과 마찬가지로 글로리 그린 6종, 스티커 게임 6종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추억의 종이 인형인데요. 엄마 보통은 엄마들이죠. 엄마들이 어렸을 적에 갖고 놓으셨던 거예요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종이 인형들이 담겨 있을까요? 추억의 종이 인형, 그때 그 시절 나의 장난감, 추억의 종이 인형 28종 수록이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88 코리아, 서클 파티, 천사소녀 세로미, 그 다음에 제일교포 위슬이, 작은 아씨 진짜 옛날 거네요. 유미, 그 다음에 세월, 진짜 어렸을 때 이런 거 팔았던 것 같아요, 기억에. 찬양의 꽃, 찬양의 꽃, 너 무지개, 귀여운 로리, 나미 패션쇼, 각 드레스마다 무슨 이름이 다 있고요. 별별공주, 이렇게 해서 쭉쭉 빨간머리 소녀, 이상나라 앨리스 해서 쭉쭉쭉, 그래서 안나도 있고, 이렇게 28종의 다양한 옛날 종이 인형이 들어있습니다. 이것도 시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스티커 놀이북이 있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. 칼로 뜯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. 스티커 놀이북 스티커가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, 여섯 장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게임 스티커 붙이면서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. 자, 카드도 있고요. 그 다음에는 판지 비밀 얘기 2 스티커 놀이북도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. 자, 열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열어보시면 스티커가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, 여섯 장, 이것도 여섯 장이 들어있고요. 각종 다양한 스티커 게임들이 담겨 있네요. 이렇게 카드 만들기, 메모지 만들기까지 반지 인형 놀이, 아까 그 종이 인형 비슷한 것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시연할 제품은 인어공주예요. 어떤 분이 댓글에 인어공주는 올리신 것이 없나요? 없어졌나요? 이렇게 하셨는데,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어공주를 업로드를 안 한 거 맞나요? 했나요? 안 했나요?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거 같은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더 시연을 할 생각입니다. 한 번 더.
제가 확실하게 했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고 확실히 안 했으면 할 겁니다. 그래서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미완성들 있잖아요. 미완성들 지난번에 한다고 했다가 됐던 거 이것도 해야죠. 약속을 드렸으니까. 자, 디즈니 종이접기 이번에는 칩과 데일. 이거는 만드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어서 만들고 하나는 그냥 만들어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칩과 데일 만들어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대망의 프린세스를 찾아라는 이제 마지막 마법 나라 편만 시연을 하면 끝입니다. 7파트까지 완성이고요. 그렇게 할 거고. 그 다음에 브롤스타즈 색칠 공부도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거 마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샤이닝스타는 한다고 하고 지금 이 미라클 매직 때문에 못했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거는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색칠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페이청국대 채널에서 시연할 제품들 프리뷰 네 번째 시간으로 소개해봤는데요.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해주신 것들 참조해서 함께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 오늘은 토이청국 채널 프리뷰 네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시연할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중에서 먼저 시연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, 좋아요, 공유,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.